16년대에서 23년까지 한 잔씩 더 마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요 앞에 세우고 이에 권선들을 담고 성막 바닥에 쇠뿔을 취하여 그들을 놓고 요와를 요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을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타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자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아멘 하시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치셔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말아 넣고 아멘. 이제 그 여자를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는 가늠했을 것 같은 심증이 있는 그 여인을 재판하는 그런 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제사장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요 앞에 세우고 유대 전승에 보면은 그 성막의 오른쪽 그러니까 성전 입구 성막 입구에 여자를 세웠다. 네, 그렇게 나오면 성막 입구에 여자를 세웠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여인을 하나님 앞에 재판을 넘겼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물증이. 물증이 없는데 사람이 잘못 개입하면은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을 맡기겠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초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이 토기는 뭐냐 그러면 아주 조악하게 구워진 그런 데 초벌 부위된 토기를 말합니다. 이게 말끔하게 구워진 게 아니라 아주 조악하고 그래서 이제 이 토기는 이 여인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이죠. 왜 비참한 상태에 빠졌냐면 간음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사랑을 받아야 될 여인이 남편에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의 비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었다. 물 속에다가 이 그 조악한 그 뭡니까 그 그릇에 물을 넣고 거기다가 그 성막에 있는 그 티끌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그 흙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그 물 속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이제 결국은 뭐가 되냐? 이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 물은 여인에게는 부정한 여인에게는 심판의 물이 될 것이고 애매하게 의심받고 있는 여인에게는 전증의 물이 될 것이에요. 이 물을 먹게 되므로 모든 것은 이제 나눠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자에게는 분명하게 소생하는 그런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두고 여인은 이제 머리를 어때요? 다 풀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머리털이 그들에게 영의 상징이요 영광의 상징이다. 그래서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거나 회개할 때는 머리에 재를 쓰고 회개하듯이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풀어헤치는 상태입니다. 다 풀어헤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다른 소재물하고 틀려요. 어제 보았지만 다 다른 소재물은 어때요? 아주 고운 물가루를 하고 유황과 기름과 소금을 발라서 아주 먹기 좋게 구수하게 만들지만 이거 어떻습니까? 아주 이것도 거칠게 보리를 갈아서
소금과 유와 같은 타지 않고 그냥 아주 먹기에는 어려운 이제 그런 소재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재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이에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꼼꼼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바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소재물을 그 손에 두고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나무를 자기 손에 들고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 쓴 나무를 사실은 이제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느낌상 독초 같은 그 독소가 있는 그런 나무리 그런 그 나뭇가지 같은 것을 들고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쓴 나무를 잔존에 들고 19절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대덕을 면하리라. 지금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손에다가 그 이제 들고 여기 그릇에다가 그 성전에 있는 그 뭡니까 흙도 넣고 이제 여기다가 아주 강력한 독소를 넣어요. 독소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9절 맨 밑에 해독은 독을 해소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해자가 그 뭡니까 독한 해 이게 우리에게 해를 준다 할 때 해요. 손해를 끼친다 할 때 해.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은 하무아라임인데 그것은 찌를 듯한 아픔, 매우 쓰라린 고통을 주는 초 이런 식의 해석이 됐어요. 매우 찌른 것도 그래서 우리에게 독소 들어가면 우리 왜 여러분 아시죠? 그 시골에서 사람이 자살한다고 그 농약을 먹으면 아주 속이 다 타듯이 아주 고통을 겪다고 죽잖아요. 그 시골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그런 농약 같은 일종의 아주 강력한 독소를 물에다가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공포스러웠습니까? 이 여인은 참 이게 보면은 뭡니까 그 중세 시대 때 만의 재판이 있었어요. 만의 재판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물은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물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마녀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녀를 토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중세 시대 때. 그럼 이 여자가 마녀인지 아닌지는 물에다가 데려가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가 던져요. 이 여자를 던집니다. 그럼 여인이 만약에 마녀면 물이 토해겠죠. 물이 토해야 되겠죠. 마녀면. 마녀가 아니면 물이 받아들이고 마녀면 물이 토해야 돼요. 그럼 이 여인이 마녀면 물이 토해야 되니까 집어넣으니까 여자가 풍 떠요. 그럼 얘는 마녀면 얘는. 왜 물이 토해야 되니까. 그러면 물이 집어넣는데 여자가 풍 뜨면은 얘를 잡아 죽여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녀가 아니면 물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무 느낌이 안 드세요? 그냥 마녀가 오신 바도 죽는 거예요. 그냥. 죽고 보니까 아이고 얘가 마녀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녀가 아니었는데 괜히 집어넣었구나 이렇게 되고 살라고 붕 뜨면은 이 녀석이 마녀니까 이제 붕 뜨는 거 봐라. 이러면서 죽인다. 결국은 죽게 돼. 마녀라고 집어빠지면 죽게 되는 게 결국. 마녀 사냥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는 게 특별한 근거 없이 한마디로 전체가 몰아서 그냥 그 한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몰아서 그 마녀 사냥 이렇게 하고 인민 재판 이렇게 하잖아요. 민중 재판, 감정 재판. 그래서 사람들이 들끓어서 감정적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 이걸 마녀 사냥이야. 마녀 사냥이다. 이런 마녀 사냥의 모습이 중세 시대 때 많은데요. 저는 한국 사회가 정말 마녀 사냥에 익숙한 곳이다라고 생각해요. 마녀 사냥. 근거도 없이 뭣도 없어요. 일단 소문나면 어떻습니까? 끝장이 난 다음에 나중에 그때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죠.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잘 살고,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에게 좋지 않은 기준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심한 게 뭐예요? 마녀사냥. 마녀사냥이 다른 말은 뭡니까? 뒤에서 숙소 버리는 거죠. 숙소. 근거도 없이, 정확한 그 근거 없이 뒤에서 나는 허리 뜯고 비아냥 거리고 앞에 나타나면 입만 삐죽삐죽거리면서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지금 왕따를 당한 느낌을 가지게 하고. 왕따의 제도는 일본과 한국이 제일 강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비슷해요. 이제 이 여인이, 가늠했다는 어떤, 의심이 가면 무조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쓴 물, 독이 강한 독을 풀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딱 들면서 이제 사약을 내리는 거예요, 사약을. 그런 다음에 이 사약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제사는 이제 아주 조약한 이 그릇에다가 아주 그 거치는 그 보리가루에다가 이제 들고 이제 이것을 생각하는 제사,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소재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를 이제 유발시키는 거예요. 네 머리를 풀고 네가 그동안 했던 걸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생각하고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강한 이제 물을 타고 들면서 이제 제사장이 뭐라냐면은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 여인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기 전에 너가 질투하라, 이실직고 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제 똑바로 말해라. 이게 너에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21절에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예, 내가 이 물을 먹고 너가 만약에 나쁜 여자 그러면 부정한 여자라면 이 물이 너를 죽일 것이오. 너가 만약에 죄가 없이 깨끗하면 이 물을 먹어도 너 몸에서는 아무런 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가 얼마나 겁을 냈다고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겠죠. 혹시 또 내가 그 죄 말고 또 다른 죄를 졌나? 이러면서 막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이 말하는데요.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넓적다리는 아주 부드러운 살을 내다. 그래서 허벅지 안쪽에 있는 살, 옆구리 살, 뭐 이런 살 있잖아요. 이런 허리 살, 옆구리 살, 이런 살을 여기서 넓적다리라는 그 히브리 원어로 표현을 해요. 우리 사람이 만들 때 부슬부슬한 살. 그런데 여기서 넓적다리는 어떻습니까? 여성의 생식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의 생식기.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 때 이 배로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떡꿀떡 마신다 이 말입니다. 꿀떡꿀떡 마시는데 22절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대에 들어가서 내 배로 굳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 이게 이제 네가 만약에 죄를 지면은 그 아주 강력한 그 사약을 먹게 되면은 그게 너 배로 들어가서 결국은 너의 생식기까지 들어가. 왜? 거기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망가뜨려 버릴 것이다. 이 말에 다 망가뜨릴 것이다. 자,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하면 할지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듣고 너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이 물을 먹는 순간에 너의 그 온 몸에 독이 퍼져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너가 그거 동의하느냐? 여인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네, 무서워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실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에는 신정정치체제고요. 신정정치체제. 두 번째는 고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정말 미개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시에 정해준 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심판하신 때였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그냥 미개하셨네. 이렇게 문제 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뭐가 방법이십니까?
물증도 없고 심증만 있는데. 그래서 23절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 했어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쭉 두루마리 이제 노예 범죄에 대해서 쭉 하고 하나님 말씀을 쓴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빨아가지고 그 물에다가 넣어요. 물에다가.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네 안에서 너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물을 거기다 넣겠다. 24절에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요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쭉 낭독한 다음에 여인의 손에는 저주의 그 아까 소재물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딱 바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짐이 제사의 순서거든요. 근데 이 뭔가 이 제사장이 그것을 소재물을 요 앞에서 흔든다. 이걸 요제라 그래요. 요제. 흔든다. 흔들어서 요 앞에 이제 들고 26절에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위에 수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고지라. 이제 그 소재물을 드린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소재물을 드려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은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사약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딱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그러면 뭡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저주거리가 되면 그 약을 먹으면 완전히 온몸이 망가지거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망가지면 왜? 창자에 들어가서 창자를 다 뒤집어 놓을 거거든요. 저주거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걸 먹어도 죄가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 죄가 없는 너희는 오해를 받았으니까 축복을 주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너를 잉태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저주를 잊을 만큼이나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라. 여기서 그 의심의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의심이 들때이 여인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냐면 첫째는요, 의심을 받았던 남편과 다시 관계가 회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남편이 물증은 없지만 마음의 심증으로부터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느끼면 어때요? 끝까지 찝찝하잖아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는 이 제사는 여인에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는 또다시 그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의심받는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절호의 기회가. 그리고 의심을 받았고 두 번째 그 약을 먹고 여인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해가 없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증받을 수가 있다. 첫 번째 남자로부터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 이 여인이 하나님이 지키신 여인이구나라고 확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여인이 그 아주 강한 약을 먹고 버텼을 때는 그 여인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산 증언이 된다. 그래서 그 증거로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로 그 해독의 그쓴 물을 먹었을 때그 여인이 살아남았을 때에는 세 가지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받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에 증표를 얻는 그세 가지를 얻는 것이에요. 세 가지. 이 제사가 끝나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29절에 의심의 법이다. 의심의 법. 의심의 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의심의 법. 이 의심의 법은 다른 말로 질투하는 법. 그냥 같은 원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법. 또 의심하는 법. 이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이 의심이 생긴
이게 뭡니까? 의처증일 수가 있어요.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지만 39절 남편은 뭐 할까요? 무죄할 것이니. 무죄할 것이니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여인이 수상해요. 여인이 수상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뭐 스마트폰을 꼭꼭꼭 잠겨놓는다든지 아니면 맨날 들어올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계속 귀가의 시간이 늦어지거나 뭔가 수상해요. 이제 그럴 때 수상하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제사장에게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만약에 이 남자가 무고하게 이 여인을 의심했다. 무고하게. 한마디로 의처증 비슷하다. 그러면 이 남편에게 죄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왜냐, 그러면 이 남자는 그 가정의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명기 22장 한번 가볼까요? 그대로 해주시고,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9절 말씀해 주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처녀에게 두 명 시중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거두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여기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그 남자는 자기 장인에게 은 100세겔의 산재금을 줘야 된다. 이 여인을 의심할 때, 그 처녀건 여인이건 의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제물로 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줘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뭡니까? 함부로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함부로 신고를 못하게.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여인에게 너무 여자에게 강력한 것을 지금 주고 있지 않냐.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공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제도는 이 재산은 여자를 위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제도를 거치지 않으면 평생 아마 속은 속대로 다 끓을 거. 그러면 도대체 이 의심의 법, 의심의 재산을 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이 의심의 제도를 넣느냐, 이 의심의 재산을 왜 넣느냐,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한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한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한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린 것은 질투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과 질투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그 의심과 질투를 없애버리게 하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제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괜한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의심당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약까지 먹여가면서 그걸 확인해주고 밝혀주는 것만큼 독약,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독약을 먹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독약을 먹고 죽어버리거나 완전히 몸이 그 파괴되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차라리 그 여자 하나 죽고 공동체가 깨끗해지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 여인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이 공동체가 사분오열되는 것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여자 죽어버리고 제거하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훨씬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의심하는 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한국교회 해안을 끼친 가장 큰 것은
교인 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보니까 신천지가 아니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에 저희 교회 처음에 이제 입당이 되드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올라오는데 얼마나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는지 혹시 저 사람이 신천지 아닌가? 신천지 이런 매번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천지 아닐까? 신천지 아닐까? 지금은 거의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너무나 탄탄하게 구역과 전도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요.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입김을 발휘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전도회나 구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그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그 다음에 구역에 들어오면은 끊임없이 교리와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2, 3년이면 다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궁금해 생각해봤어요. 신천지는 도대체 뭔데 그렇게 뭡니까 충성심이 강할까? 왜 일반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도 목사님 저 직장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 사업이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들 고생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신천지는 이렇게까지 강력할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어느 정도는요. 제가 추측이에요. 어느 정도는 과장돼의 소문 났을 수 있겠다 생각. 왜냐면 신천지도 자기 사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등을 무릎쓰고 이 교회를 통째로 넘기는 막 그런 일을 하려고 왜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일반 교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합니다. 야 너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 가서 통째로 옮겨와. 그럼 여러분 가겠냐고요. 목사님 저 사업이 바빠가지고요. 아니 못 가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죠. 안 그렇다면 그럼 신천지는 교회만 신천지지 아니 그 사람도 일반적인 시민이에요. 시민. 다 자기 일이고 자기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너무 과장되게 신천지에 놀래고 있지 않느냐. 왜?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경향이 강해요. 놀래는 경향, 과장되는 경향. 여러분 옛날에 그 사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사스가. 그때 또 메르스 기억나세요? 메르스. 전부 다 여러분 부들부들 떨어져 메르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노인이신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우리 애 이렇게 죽어 전체가 다 버들버들 떨어요. 근데 메르스나 사스 때문에 죽은 사람 몇 명 없거든요. 메르스나 사스 때 죽고 훨씬 많이 죽은 게 뭐냐면 독감 조류인플루엔자 독감 있잖아요.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1년에 메르스로 죽은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전체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조사해보니까 참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작은 공포가 작은 것이 과장되게 소문났을 때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전체 국민들이 동요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이에요. 그때 동남아에 메르스 때문에 공포가 전해진 것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일본이나 동남아에는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포를 느끼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전체가 마비를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설령 혹시 지나치게 과장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신천지도 동일하고요. 신천지도 어느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아주 신천지 이만희의 법을 따라서 어느 교회 가서 통째로 옮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직장이 있는데. 저는 이게 혹시 과장된 게 아닌가. 왜 이렇게 과장되게 한국교회에 번졌을까. 아, 교인들 서로를 의심하게 하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요, 교인을 의심하면 그것만큼 괴로움이 없어요. 그것만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였지만, 제가 아현동에서 아현제일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지 사역할 때, 제가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설교 작업,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작업 하다가, 잠시 점심 먹으러 왔는데, 갔다 왔다 노트북이 사라졌어요. 노트북. 야, 이게, 예,
두 가지 마음이 저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그동안 자료가 다 날아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두 번째, 이제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왔다 갔나?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하고, 버티들한테 혹시 누구 왔다 갔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누구 왔어요? 예, 속지들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더 의심을 해요.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갑도를 했나? 이러면서 이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망각의 영을 주셔서 서서히 인지하셨죠. 서서히 인지하셨다가. 그러다가 한 6개월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니까요. 노트북 잊어버리셨냐고, 6개월 후에. 그런데 훔쳐간 놈이 교회만 전문적으로 터는, 교회만 전문적으로 16범이네, 16범. 그런 놈이, 이건 목사님, 이거 그 용산에서 팔다가, 용산에서 팔면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조건 중고 노트북은, 예, 뭡니까?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제출해야 중고 노트북을 팔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면은 그 용산 그 사람도 장물하기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조건 중고 노트북은 어때요? 자기 신분증을 복사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을 용산 그 사람은 산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수상한 노트북이 들어왔습니다. 팔아버리고 수상한 노트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용산 그 사람은 절대법으로 해를 당하냐.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생각이에요?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용산 경찰서에다가.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한 명이 노트북 들어와서 돈이 없으면 팔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신분증을 복사해서 주는데, 그 노트북을 뒤져보니까 막 설교문이 있으니까 이것은 작물이구나 해가지고 경찰서 신고해가지고 다 뒤져보니까 아연 제휴가 써있고 정대우이 써있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전과 16번. 여러분, 교회 왔어요. 교회 딱 왔는데 저를 딱 만났습니다. 그럼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요. 없으면 두고 나간 거예요. 없으면. 그냥 엄청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시스템만 제대로 하면 다 살 수 있어요. 어떤 교회도 들고 와가지고 교회 관계자 있으면 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힘들어서 기도 좀. 그러면 안 돼요. 그러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냐면, 삼성제일교회는 24시간 문을 열어놓지 않고 맨날 문 잠가놓고 도둑 세 번만 당해봐요. 문 열 수 있나? 당해봐야 문을 잠죠. 처음 원하신다면 주차장에다가 텐트 쳐가지고 기도하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를 털기 때문에 교회 시스템을 좀만 알게 되면요, 교회의 도둑질은 엄청나게 좋아요. 한 번은 딱 교회에서 어떤 아저씨를 딱 마주쳤는데 아저씨가 신디사이즈 들고 나가는 거래요. 저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수리하러 왔는데요. 그러세요. 도둑놈이었어요. 누구한테 말하죠? 반주자가 이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께 다 팁을 드린 거예요. 살 수 있는 팁을. 여러분, 교회는요, 다 털어냈습니다. 가가지고, 무조건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있으면 나갈 때 목사님 배고픈데 말만 주십시오. 돈도 얻어갈 수 있죠. 그럼 목사가 야박하게, 안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는 아주 허술해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도둑을 딱 당하면은 뭐가 문제냐?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두 가지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비어있는 시간, 허술한 다 알 텐데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삼성제일교회도 이 생각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소재가 있어요. 우리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생각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의심의 법이 우리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CCTV가 다 찍어야지. 이제 그걸 돌려보면 누가 훔쳐가냐. 오히려 그게 어때요? 의심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우리가 사람을 질투하고 사람을 의심하여서 애매하게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을 속죽 부리고 남을 뒤에서 음해하고 모략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냥 가십거리로 즐거운 것 같죠? 근데 이게 이 공동체는 어떠한 죄악보다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더 이상 공동체에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녀 사냥하듯이 그 여자 하나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여자 하나를 죽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정된다면 여자 하나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교회 다니실 때 요즘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서 쉽다고 그냥 툭 하고 싶다고 아무 짜증이나 아무 막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아 여러분들 막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 집사님 요즘 길동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누군가를 내가 이 앞에 있는 이 제가 누군가를 기분 나빠하고 누군가를 좀 뒤에서 숙덕거리기 위해서 말을 내뱉잖아요. 길동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받은 사람은 길동이 이상하지 않아요라고 반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동이 이상하지 않아? 그럼 이 사람도 길동이 이상하지 않아? 그럼 아, 온 교회 사람들이 길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님, 요즘 길동이 이상한데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고 사람들이 거기서 반응하면 사람들이 그랬다고 와가지고 딱 이야기하면 안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요. 안 그러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이런답니다. 저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딱 알고 있습니다. 네가 먼저 말 꺼내. 그러면 그 말은 겉으로 말 안 하죠. 겉으로 말 안 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계속 성경 연구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요. 사람들 속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요. 그럼 네가 문제인가구나 딱 아는 거죠. 잘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의심하거라. 그런 마지막 어떻습니까? 이 남자는 어때요? 이 남자는 무죄하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무죄가 밝혀지잖아요. 응? 예, 먹었는데 제 느낌에는 아마 정말 이게 타약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먹었는데 여자가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하나님이 축복받는데 그때부터 이 여인은 남편을 어떻게 볼까요? 나를 의심하고 나를 타약 앞으로 나를 내몰았던 남편 나를 죽음까지 내몰았던 남편 그 여자는 평생 동안 남편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평생 동안. 내 안에 그렇게 의심해서 죽기까지 나를 왜? 그게 위증이면은, 그게 무고죄면은, 은 백세계를 장인한테 줄 만큼의 그런 것을 날 그렇게 의심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의심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사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의심하는 거, 남편과 아내를 의심하는 거, 그것은 지옥이나 마찬가지. 의처증, 의부증, 지옥, 지옥, 삼자죠.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리고 의처증과 의부증을 유발하는 그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그 배우자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절제하고 조정해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야 되는데 지금 이 생각은 아름다운 생각. 그러니까 차이 가정들이 이것들을 일어나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이러한 것들 조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배우자가 의심하면 의심하지 않을 행동을 하세요. 배우자가 의심스러워도 그걸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